그 살인 사건이 났는데 그게 미제 사건이거든요. 그 범인이 누구죠? 혹시 강호순인가요? 관. 관? 81도야 지금 습도가요. 사람 많이 죽었어요. 안개 보세요, 안개. 어? 와, 대박. 이게 다 물인데 보세요. 와. 와. 오늘 그 광복절 때 연휴니까 그래서 그런가. 아까 여기 도착했을 때 캠핑 뭐 잡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캠핑한 사람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.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. 자, 여러분 잠시 뉴스, 예전에 뉴스 났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. 자, 경기 화성시 보통리 저수지에서 고등학생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. 교복을 입은 채 시신이 저수지에 떠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. 발견 당시 시신에는 폭행과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. 그럼 자살이란 거잖아요. 여기서 발견한 것 같아요. 자살인가? 고등학생이 유서도 없이 저수지에서 자살한 경우는 좀 드문데? 신문 기사가 난 게 2013년입니다. 근데 그 여자 살인 사건은 2004년도인가 그래요. 그 이후죠. 아무튼. 근데 여기 오니까 빨리 물속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. 근데 이게 사람이 여기는 안 올 법도 하다. 가로등이 없는데, 가로등이. 네, 가로등이 없네요. 낚시는 금지네요. 여기서 여기도 길이 더 있네. 이게 공사하는 구나. 지금 여기가 좀 예전에 좀 안 좋은 소문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좀 뭔가 좀 좋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.
일수 사고가 있었으니까 이게 팻말이 있는 거거든요.